숨이 턱턱 막히는 삼복더위에 충주에선 청소년들이 2박 3일간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미얀마 빈민촌에 학교를 지어주겠다며 모금 운동을 벌인 것인데 자전거 기분 챌린지를 올해로 5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푹푹 찌는 찜통 더위에도 힘차게 페달을 밟는 청소년들.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았지만 어린 학생들은 누구 하나 힘든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면 미얀마 빈민촌의 학교 설립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을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사함을 받는 사람도 되고 싶고 미얀마 학생들 위해서라면 제가 조금 더 힘들어도 좋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기부모금 운동에 나선 학생은 모두 28명. 충주호 둘레길 200km 구간을 5개 조로 나눠 완주했습니다. 기부 목표액은 2천만 원이었는데 각계의 후원이 이어지면서 목표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충주 친구 청소년 쉼터에서 나눔을 해보자는 의미로 시작한 자전거 하이킹 기부 챌린지는 올해로 5년째입니다. 2회차 때 이제 부산을 자전거 타고 갔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행복도 많이 느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첫 해 300만 원부터 올해 2천만 원까지 여태껏 5천만 원 넘는 금액을 모금해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미얀마 샨주에 있는 아주 시골 마을에 거기는 학교가 없어요. 그 천막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그러고 있는데 그곳에 작은 학교를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주 교육장도 도전 마지막 날 수안부에서 시내 도착점까지 학생들과 자전거를 함께 타며 힘을 보탰습니다. 멋진 친구들입니다. 앞으로 이 친구들은 나눔의 정신을 분명히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완주의 기쁨과 성취감은 물론 나눔의 의미까지 배울 수 있는 자전거 기부 챌린지는 내년에도 이어집니다. CJB 박원입니다.